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쉴까 하다가 오늘 한 7명 정도 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제가 보험 문의 때문에 여기 회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4월달에 한 달 마감을 끝나면서 또 이제 5월 또 새롭게 시작되고 또 가정의 날이잖아요. 5월달에 뭐 쉬는 달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또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신입분들 5명 정도 새 가족이 생겼어요. 근데 약관 같은 경우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 한 7명 정도 보험 상담을 또 하고, 그리고 제가 약관 공부하러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메리츠 화재인데요. 메리츠 화재,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MG 손해보험. MG는 건강보험이랑 안보험이 좀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DB 손해보험, 운전자보험, 그리고 KB.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하고 무해진 상품, 발음이 안 되네요. 무해진 상품이 가장 강력한 예, 농협 손해보험의 간편한 이제 가성비 플러스 보험을, 이 약관은 솔직히 거의 다 비슷하긴 해요. 근데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조금 이렇게 세심한 부분들 제가 알아야 저한테 믿고 맡겨주실 이제 고객분들, 그 기존의 가입자분들을 제가 보험사로부터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 약관을 근거로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약관 같은 경우가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렸듯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질병들을 된다 안 된다 그걸 나열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큰 틀에서 어떤 부분들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거 외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험사가 어떤 회사예요? 보험료는 25일날, 20일날 따박따박 보험료 자동이체로 빼나가면서 돈을 엄청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따박따박 주면 모르겠는데 보험금을 안 주려고 얘들은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보험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약관을 저는 항상 공부를 해요. 4월달 말날 끝났으니까 5월달에 또 이슈가 어떤 부분들이고 또 약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저는 거의 30개 회사 정도 생보험보를 30개 정도 취급을 하는데 모두 다 제가 약관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위주로, 더군다나 손해보험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뭐 운전자보험은 DB손해보험, 그리고 뭐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라이나 생명이나 아니면 메리츠화재, 그리고 이제 가성비, 가성비 대비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또 보장 혜택도 좋은 농협손해보험, 그리고 MG손해보험,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월 1일 근로자 나긴 한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근로자긴 하지만 저도 이제 회사의 본부장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솔직히 FC님들은 오늘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문의도 제가 상담도 하고, 그리고 보험 약관도 공부해가지고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약관은 달달달 오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항상 똑같아요. 보험회사 약관은. 근데 조금씩 조금씩 토시 몇 군데를 변경을 시켜놓거든요. 그 변경시킴 꼬이는 그런 약관의 문구를 제가 찾아내야 나중에 또 저희 가입자들을 제가 지킬 수가 있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 치아보험이나 뭐 건강보험을 추천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저번 달에 치아보험 정말 많이 가입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뉴스나 신문에도 나왔는데 올해 특히 치아보험 판매 건수가 작년에 비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20% 정도 급증했다고 하는데, 치아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지만 그만큼 많은 민원 건수가 많은 것도 치아보험이에요. 왜? 일단은 대변 채널, 저희한테 믿고 가입하시고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홈쇼핑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보장이 된다, 뭐 임플란트 하면 100만원 되고 뭐 브릿지 틀리 하면 70만원 50만원 된다, 그리고 뭐 골절이나 아니면은 크라운 했을 때 뭐 40만원 50만원 보장된다, 이런 것 때문에 현혹돼서 가입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조사나 아니면은 손해사용사 파견해서 보상이 못 받는 사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보험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뭐 민원 발생률이 엄청 많아요. 특히 치아보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수를 주기 위해서는 완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판매는 일단 설계사,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거는 보장이 되고 어떤 부분은 보장이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입자분들도 그렇게 더 인지를 하고 가입을 했지만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약관의 해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험회사가 큰 틀에 의해서 어떤 거는 보상이 된다, 보상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깨알 같은 것이 이런 부분은 솔직히 지금 많이 낯익어요. 근데 신입 때나 혹은 일반 고객 가입자분들은 이런 약관을 솔직히 해석하기도 힘들고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한 번 읽으면 솔직히 무슨 단어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도 오늘은 이제 메리츠랑 K사, KB, 그리고 DB 손해보험, 그리고 MG, NH 농협 다 다섯 개 정도만 약관을 좀 공부하고 이따가 한 7명 정도 보험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일인데 4월 마감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5월달에도 이런 약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약관을 근거로, 제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약관을 근거로 제가 해석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에 치아보험 민원건수가 엄청 많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보상을 못 받는 사례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껴두고 저는 저한테 상담해 주고 저한테 가입한 사람들만 저는 지켜드릴 거예요. 물론 저한테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어떠한 팁이나 소스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보험 상담 문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 가입한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기존의 고객분들 위주로 저는 보험 청구나 아니면 사후관리나 그리고 그분들을 먼저 지켜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뭐 다른 분들은 저한테 가입 안 하신 분들 솔직히 뭐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제 고객들 먼저 지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이나 다른 채널에서 가입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드릴게요. 24시가 언제든지 풀로 하니까 전화 주시고요. 근데 참고로 저번에 24시간 한다고 해서 새벽 2시에 전화 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12시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어저께도 제가 애들이랑 이제 놀이공원 에버랜드 갔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서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상담을 하곤 했어요. 물론 저희 애들한테는 좀 미안하겠지만 미안하지만 근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항상 항상 전화를 상담할 거고 또 보험 청구나 어떤 꿀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 제 연락처는 위에 있으시죠? 그리고 카톡이나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제가 내용 보고 언제든지 끝까지 제가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